한중 FTA는 한미 FTA에 비교해서 5~6배, 아니 한 10배 이상 그 파급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에 한미 FTA를 시행하고 농민들의 피눈물이 마르기 전에 5월 2일 날 한중 FTA 개시 선언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정권이 도덕과 양심이 있는 정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은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내일 7월 3일 시청광장 집회를 필두로 해서 범국민적인 한중 FTA 저지를 시작할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또한 7월 4일부터 비록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저지에서 부은지만 모든 세력을 뿌리치고 제주도에 가서 한중 FTA 2차 협상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이제 중국과 함께 우리는 FTA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는 농업 기반은 물론이고 우리 전 국민은 식량 부족 속에서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각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서 발효되면 소비자 물가가 인하돼서 좋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 인하라든가 그런 이점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농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임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고 환경도 지키자고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먹을거리를 중국이 해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외국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미 FTA 체결이 뜨거운 김또 나가기 전에 다시 또 한중 FTA 협상을 하는 이 정부는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하고 어느 나라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세계에서 모든 자동차가 사라져도 모든 컴퓨터가 사라져도 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고는 3~4일을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중 FTA 체결은 결코 농민만의 문제 아닙니다. FTA라는 것이 일직선상에 놓고 나란히 어른, 동등한 어른들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어른과 약한 아이가 한 일직선에서 출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정한 경쟁이라면 사회적 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좀 더 한 발짝 두 발짝 더 앞에서 보는 것이 공정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FTA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끝까지 반드시 출연할 것이고요. 한중 FTA 중단하고 식량주권 사수하자! 사수하자! 사수하자!